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받는 검이 시험도 만만치 않은데 세상에 더 만만치 않은 원서 접수가요? 이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줬지?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십니까? 팝업창이 하나 떠 있었는데 제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자세히 이제 읽어보니 4월 23일 화요일부터 모두가 다 접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인천에 가서 볼 거면 어제 했었어야죠. 근데 어제 제가 그렇게 늦은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거기 다 마감됐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4월 24일 수요일 5시 56분입니다. 오늘 혹시나 하고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전북 접수날이에요. 이대로라면 목요일 9시,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를 누르고요. 뭐 이것저것 이제 동의를 하죠. 확인했고 동의하고, 자, 이렇게 이 화면이 나와요. 시험장 선택을 누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이거 볼 때마다 놀라요. 먼저 광주 다 마감이에요. 요거 뭐 유의사항 하나 떠있는데 이것도 마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임시시험장, 여기가 꽉 찼을 경우에 하는 데인데 여기도 마감이에요. 대전 어떨까요? 다 마감. 대전, 세종 다 마감. 전남은 어떨까요? 다 마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북 보나마나 마감, 충남 역시 마감, 마지막 기대하는 충북 마감. 놀랍죠 여러분.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원래 처음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면 이거 다시 떴죠. 서울에서 보고 싶으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서울, 강원, 제주는 4월 26일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2시간만 해요. 금요일 12시까지. 지금 이 상태면 이건 뭐죠, 콘서트 그 광클에서 이게 BTS 그거 뽑아내듯이 10시 5분 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켜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밑에 보니까 추가 접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5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금요일 18시까지인데 문제는 지역은 구분이 없어요. 대신 정기 원서 접수 후 좌석이 남은 경우에 잔여 좌석에만 해당이 된다. 근데 지금 이 열기라면 잔여 좌석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이렇게 많이 보지? 큰일 났네. 여러분,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아마 원서 접수 기간이 거의 지나고 이제 추가만 남아있을 텐데 추가라도 시작부터 대기를 하시고요. 혹시 이번에 접수 못하신 분은 다음번 71회 때부터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사진까지 등록을 바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Nope. 아니에요. 사진은 따로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5월 1일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25일 토요일 10시까지. 요거 따로 사진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거. 접수만 했다고 됐네 이러다가 등록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 변경 기간이 있다는 것도 하나 놔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인데 도저히 시험장이 없어서 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바꾼 사람이 있으면 이때 다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서 접수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왜 어느 누구도 유튜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 저라도 해야죠. 네. 이것 때문에 낭패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운이도 큰일 났는데 행운이도 빨리 알려줘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저는 서울, 강원, 제주의 접수 시간인 4월 26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니까 9시 50분부터 이 자리에서 광클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원서 접수 서울, 강원, 제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9시 39분이고요. 서울, 강원, 제주는 4월 26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다. 단 2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누가 알려줬으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다음 분들은 꼭 요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팝업 여기서 그냥 바로 원서 접수 바로 가기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눌러서
시험장 현황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클릭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울에 시험장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미리 알아뒀다가 10시 땡 하면 들어가서 거기를 클릭해야 된다는 거죠. 자, 10시부터 이제 시작인데 드디어 59분이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직 10시가 안 되니까 원서 접수 신청을 누르면 기간이 아닙니다. 성격이 좀 급해서 계속 될 때까지 한번 해봐. 솔직히 10시 전에는 안 열립니다. 자, 저의 목표는 성산중학교. 접속 대기 중입니다. 이때 가만히 있어야죠. 새로 고치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됐는데도 예상 대기 시간 1분 19초. 이거 어마어마한 열기예요. 떨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대기자 점점 줄고 있고요. 자, 이제 200명, 8초 남았습니다. 이제 뭐야? 왜 없어졌지? 자, 여기 돌고 있고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뭐 딴 걸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뭐 딴 거 안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아, 이게 뭐지? 아, 난리 났습니다. 튕겨 나왔습니다 지금. 컴퓨터 전문가가 그런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들어가 있었는데 튕겨 나왔다니까. 크롬으로 해서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지금 엣지로 한 거고. 제 거로 한번 들어갈까요? 됐어? 됐어? 안 들어가 돼. 그럼 뭐? 똑같은 화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아마 이거 지금. 행운아 됐어? 원서 접수했어? 아, 저 지금 대기 중이에요. 난 아예 홈페이지에서 튕겨 나왔어. 진짜요? 일단 하여튼 대기 잘하고 새로 고침 함부로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어? 그래. 아이, 큰일 났네. 엄청 치열해 이거에 생각보다. 알았어.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나 하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했는데 모바일로 일단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6,732명, 뒤에 573명. 엄청난 열기인데요? 서버를 조금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드디어 이제 900대입니다. 971명. 또 튕겨나가면 안 되는데. 3, 1, 들어갔습니다. 아이디. 아까 다 해놨었는데. 아이디 다시 해야 돼. 위에 내용 확인하고 동의하고 동의 다 확인.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화면이 나왔고요. 자, 이제 시험장 선택이죠. 어머, 시험장 선택 또 다시 접속 대기. 들어가는데 대기, 들어가서 시험장 선택할 때 또 대기. 행운이가 전화.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받으면 괜찮나? 행운아. 아, 그래, 알았어. 자, 축하하고. 나는 지금 아직도 대기 중이니까 끝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네, 야, 어떻게 잘했다. 야, 네가 확실히 네가 나보다 낫다. 알았어. 그래. 자, 우리 행운 씨는 됐고요. 이제 제 저만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웃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됐습니다, 드디어. 자, 그러면 선택할게요. 서울. 대박. 서울 했는데 또 야. 대기입니다. 와, 이거 엄청나다. 이건 뭐야? 4, 3, 2, 1 들어갔습니다. 이미 마감된 데가 꽤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한 곳. 아직 있어요. 제가 또 누가 전화 오지 마. 전화하지 마. 선택 됐고요. 응시 목적. 혹시 위에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다음 단계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확인을 해야죠. 됐어요. 원서 접수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보통 아니네.
지금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되나 안 되나? 아직도 안 되네. 인터넷 컴퓨터로는 아직도. 만약 컴퓨터로 컴으로 잘 안 될 때는 PC가 안 될 때 휴대폰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서 접수, 사진 등록까지 안전하게 마쳤다는 전제 하에 시험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틀렸을 때 대비해서 수정 테이프가 필요해요. 액은 요즘 잘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인중개사 시험 때도 수정 액은 안 쳐준다 그래서 반드시 테이프 이렇게 찍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찍 그거 있으셔야 되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주민등록증 혹은 면허증 같은 정확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수험표죠. 이 수험표는 출력기간이 따로 있어요. 아무 때나 수험표가 나오는 게 되게 까다롭네. 제가 5월 25일에 시험을 보는데 저희 70회 사람들은 24년 5월 21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뭐 접수했다고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사진도 후에 등록해야 되니까 사진 등록했다고 바로 출력되냐?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 시험 한 4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수험표, 면허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까지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이렇게 자세히 안 해줬지? 근데 보통 수험 준비물, 시험 준비물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근데 이게 원서 접수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저라도 해드립니다. 아, 나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만약에 나 이번에 시험 못 봤어 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이유는 다를지언정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도전하고 있구나. 그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제가 이제 1급을 얻게 되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급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롭진 않네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참 자기 일 하면서 틈틈이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뜨끈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